자, 2월 7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이제 방대한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좀 미리 좀 볼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저번에 이제 그 아이돌 그 영상 팬 사인회인데 이제 영상으로 하는 거죠.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누가 들어도 뭔가 시발이라는 그 단어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기획사에서는 계속 아니다라고만 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약간 욕하는 식으로 뭔가 좀 그 논점을 흐리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뭔가 약간 미심쩍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스노우볼처럼 또 역시나 굴러가더라고요. 예. 민지의 그냥 칼국수 발언 같은 경우는 그냥 귀여운 수준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자료를 좀 미리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영통 팬싸 욕설 논란. 요거는 이제 그 그룹 이름이 뭐였더라? 제로베이스원이라는 그 이제 남자 아이돌이 있어요. 그 제로베이스원. 예. 이 제로베이스원이라는 이 팀이 있는데 몇 인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명, 구인조 남성 이 보이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가를 좀 어떤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좀 주목받는 그런 멤버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멤버 중에 한 명인 김지웅님 요부 어우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다. 예, 너무 존잘이다. 잘생겼다. 예. 김지웅. 예. 이분이 뭔가 이번에 좀 논란이 됐어요. 뭐냐면은 전에도 이제 뭐 보여드렸지만 이 팬싸이네 이제 영통 팬싸라 그래요. 영통 팬싸는 이제 후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팬이 이 영통 팬싸를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큰 후원을 한 예. 이제 후원을 여러 이제 팬들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높은 단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이아 등급 같은 그런 이제 팬심이 굉장히 짙은 그런 팬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요거는 그냥 뭐 그 김지웅 뭐 씨발 이것만 쳐봐도 나와요. 그 유튜브 그 저 쇼츠로도. 근데 이제 이게 스노우볼이 이상하게 굴러갔어요. 기획사에서 내가 저번에 오쇼했을 때도 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좀 이제 다뤘었는데 기획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 사생 그 가장 이제 팬 중에서도 좀 악질적이고 암적인 존재가 바로 그 사생이라 그래요. 사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을 때 저쪽 시장도 굉장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스타들을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또 있어요. 팬심이 너무 과해서 이게 약간 좀 집착을 넘어서서 이제 사생활 침해까지도 가게 되는 좀 이름 있는 아이돌이라면 다 한 번씩 당해봤던 그런 뭔가 좀 안 좋은 형태의 팬심으로 뻗친 경우죠. 이 사생이라는 게 기획사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김지웅은 그런 적이 없다. 김지웅은 뭐 팬한테 씨발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영상을 퍼뜨린 게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사생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논점을 흐리는 그런 이제 행보를 택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제로베이스원의 팬덤 중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게 말이 되냐. 분명히 영상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고 사생이라고 몰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올린 분이 또 해명문도 썼어요. 나는 사생 해본 적도 없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그 그냥 정말 일개 팬이다. 팬인데 내가 설마 잘못 들은 건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씨발이라고 들린다. 나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다. 왜 이 제로베이스원의 김지웅은 나에게 씨발이라고 했을까?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난 굉장히 좀 억울하다. 뭔가 이거에 대한 해명보다는 논점을 흐리면서 메신저를 욕하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욕하는 그런 이 수순을 밟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마지막 소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뭐냐? 김지웅 씨 빨리 탈퇴해가지고 이제 씨빨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대로 강행하면 제로즈는 전원 탈주, 여덟 동생 민폐 맏형, 구인조 그룹인데 가장 맏형이고 한데 리더가 되겠죠? 리더격이겠죠? 뭐 리더인지는 모르겠으나 민폐 맏형이다. 뼈 빠지게 투표해서 데뷔시켰더니 돌아온 건 씨발이다. 우리가 이제 게임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약간 그 게임 유저들, 게임을 이용하는 이제 유저들, 그 고객들을 상대로 기만질을 하거나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막 덮으려고 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트럭 시위라고 하죠. 트럭 시위. 팬들끼리 조공을 해가지고 이 김지웅의 행태가 너무 보기 안 좋다. 이거 트럭 시위 보내자 해가지고 기획사에다가 저 트럭을 보내가지고 이 돌렸나 봐요. 예. 사과 없이 고소공지. 뻔뻔하게 2차 가해. 포렌식이 웬 말이냐. 제로즈가 범죄자야? 제로즈는 이제 팬덤 이름을 제로즈라고 하나 봐요. 이 김지웅이라는 민폐 멤버 하나 때문에 빠혐 그룹 낙인 찍혔다. 김지웅 탈퇴해. 제로베이스원 멤버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너무나도 이 팬으로서 다 아끼는 한 명 한 명의 멤버 그리고 이 모두의 완전체를 우리는 사랑하는 팬인데 뭔가 빠는 사람들을 주 고객층을 이렇게 혐오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다 보니 이 제로베이스원이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로베이스원 하면은 이제 이꼬르 아 팬한테 500만원 주고 영상통화 했던 팬한테 씨발이라고 했던 그런 싸가지 없는 그룹?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팬으로서 나서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지웅의 활동은 제로베이스원 나락의 시발점 해가지고 김지웅이 시발이라고 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한 거죠. 사과 없이 고소공 이거 나왔던 내용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획사 앞에다가 트럭 시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사실 팬덤 내부에서도 어떤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는 어떤 여론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건 김지웅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가 기획사가 확실하게 어떤 해명 그리고 김지웅의 소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두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리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사인의 역설시비 첨예하게 갈린 팬덤, 이렇게 기사가 또 떴습니다. 소속사 웨이크원 측은 본인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 본인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및 통역 스태프 확인도 마쳤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과 통역 스태프도 확인을 마쳤다. 아울러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가리고 아티스트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회생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씨발 하고 영상이 끊겼지만 500만원 주고 팬사인에 영상 통화했는데 500만원으로 이렇게 짧게밖에 통화 못해? 씨발 우리 팬들 진짜 너무 불쌍해 하고 얘기했었더라면은 이게 좀 다른 전환점을 가지고 오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거는 그냥 날조다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이제 골든타임이라 그럽니다. 골든타임. 근데 이제 이 골든타임에서 이 정확한 해명도 없이 그냥 확인해 본 결과 김지웅도 사실이 아니라 그랬고 그 당시 있었던 현장 스태프들도 입을 모아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이건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결국 기획사의 주장은 그런 건데, 독에 잡아금에는 될 거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합니다 해서 일 커졌다 라는 거죠. 아, 그래서 한국의 고유 문화 트럭 시위가 시작이 되고요. 김지웅 트럭 총대라는 것도 이제 생기고, 자, 이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내용인 거죠. 자, 이제 트럭 시위가 있고 나서인가요? 이거는 예스미디어. 예스미디어는 트럭 회사인가요? 요약이 돼 있을까요? 자, 근데 저 남돌 팬이 시위 트럭 기사한테 폰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연락처로 트럭 시위 총대를 알아냈다고. 아, 그러니까 이 트럭 시위 그리고 김지웅 씨의 어떤 이런 이 이슈가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그런 팬이 있었는데, 이 트럭 시위 할 때 시위 트럭 기사분한테 가가지고 기사님 폰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나중에 뭐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뭔가 사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연락처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트럭 시위 총대를 알아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카톡 내역 찾아가지고 총대 프사랑 친구들 사진 올린 거라는데 이렇게까지 남자에 미쳐야 해? 해가지고 또 팬덤도 갈라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쉴드 치는 팬이 트럭 시위 현장 가서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더 뭔가 이제 점입 가경이 됐네요. 예. 여기서 가장 먼저 빠르게 좀 해명을 하고 팬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거는 이제 김지웅 씨 같아요. 누가 봐도, 그쵸? 뭐, 라방이라도 키든지 해가지고, 일단 뭐, 그때 뭐, 씨발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말이 헛나왔다. 근데 이제는 주워담기도 힘들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말이 헛나왔다. 그냥 묻으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일이 커지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해명은 해야겠네.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사와 이 뿔난 팬덤의 기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 기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그 이슈로 인해서 이
제로베이스 원이라는 이 아이돌 그룹을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치고 그냥 조용히 묻어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으면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파내는 게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야. 이거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수 있다는 거지. 나처럼. 예.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도 분명히 씨발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씨발이라고 전혀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쵸, 이거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어떤 레카성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슬슬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통화 영상이었던 그 쇼츠 여기 있네요. 이건가요? 좀더 길었던 버전을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틀었었는데, 그게 어쨌건 지금 회생 방안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묻고 가기에는 찝찝한 것도 우리가 살짝 뭐똥덜 닦은 느낌인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설사덩어리를 덜 닦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닦은 느낌이 들어버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3자가 봐도 확실한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팬들은 어떠겠어요? 더 그러겠죠? 예. 이건 똥을 계속 달고 다니는 격이기 때문에, 이 기획사가 어떻게 나올지, 김지웅 님이 어떻게 또 소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이돌 그룹을 키워내기 위해서 투자되는 그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예. 뭐 광고도 하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타로서 쓰임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금도 회수해야 하고 그런 와중에 잘 돼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하지 않았겠어요? 예. 저는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회사 내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윗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묻어. 빨리 묻어. 야, 어떻게든지 묻어. 고소한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묻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더 일이 더 심각해지고 더 그렇게 번지게 되면은, 결국은 사과방송을 해야겠죠. 사과방송 안 하고는 넘어가기 힘든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일파만파 퍼지고, 안 좋아지겠죠. 예. 참, 그 기획사들의 그 대처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뭐, 민지 때도 그랬지만, 그건 뭐 장난이죠. 그 민지 뭐 칼국수 몰라요 하는 거야. 뭐그 나이 때에 치기 어린 시기에 뭔가 좀 어떤 컨셉을 잡아보려고 혹은 이제 뭔가 좀 독특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뭔가 힙스터 기질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너무 귀여운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냥 영상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버리려고 하기에는 뭐, 더 이상 쥐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여기다가. 아, 제가 그 씨발이라고 했던 거 말이죠. 그 씨발이, 영상이 끊기고 나니, 영상 끊기 전에 씨발점이 어떻게 돼요? 저에게 통화를 걸게 된 연유가 뭐죠? 라고 물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뭔가, 머리를 막 굴리고 그 씨발과 뭔가 연관점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돼요, 이게. 예? 이거는 대통령급 아니면은 사실상 안될것 같아요.
예. 이런 그 논란을 넘어가기에는, 예. 그죠?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있죠. 바이든 날리면, 예. 요거, 바이든이든, 뭐, 이 새끼라고 했었던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조만간 제 예상에는 김지용 씨가 나와가지고 진짜 눈물의 사죄를 해야 넘어갈까 말까예요. 예, 트럭까지 동원했다는 거는 이제 완전 흑화하는 거거든요. 예. 아이, 탈퇴는 너무 심했어. 탈퇴는 아니고. 예. 아니, 뭐, 어리면 그럴 수도 있지. 예. 저는, 글쎄요, 제가 이제 제로베이스원의 팬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냥 사람 살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영원히 이제 꼬리표처럼 남겠지만, 예. 태도 불량인 걸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이제 좀 뭔가 팬들을 저버리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지만, 뭐, 나중에, 뭔가 진짜 팬들을 위한 그런 행보를 계속 가져가 준다면, 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 속보. 푸틴 사망이요? 확실한가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안 죽어, 쉽게. 이 진짜 독재자들은 쉽게 안 죽어. 북쪽에 있는 그 김씨도 그러고, 뭐, 카다피도 그러고, 카다비였나? 카다피였나? 아무튼, 글마도 그러고, 뭐, 히틀러도 그랬고, 아무튼 그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희생하게 만들었던 그 독재자들은 진짜 안 죽더라고. 빨리 안 죽어.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저, 누구죠? 시진핑? 시진핑은 지금 췌장암 걸렸다더라고요. 췌장암. 예. 시진핑은 지금 췌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예. 췌장암이 진짜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이잖아요.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 이게 초기에 발견하면은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어떤 암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췌장암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예. 예. 가짜뉴스라고요? 제가 본 거는 뭐죠, 그러면은? 예. 시진핑 주석 췌장암 투병 중. 중국에서 퍼지는 소문,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췌장암 걸려 살 빠졌다.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이 도는 거지, 뭐, 확실한 오피셜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췌장암에 걸렸다 그래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뭐 밝히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예. 나라 전체가 들썩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모쪼록, 예, 빠른 저 사망을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비전 소식도 계속 올라와요. 지금 카페에 애플비전 출시되고 나서 애플비전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번에도 뭐 진짜 계속 애플비전 관련해서 입을 털었지만, 이건 또 뭐죠? 화장실에서 쓰는 방법. 화장실에서 이제 응용 방법.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애플 비전. 뭐 단점에 대해서 계속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더 읊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보니까 이제 좀 무겁다라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너무 쏠려서 열감도 좀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가렵다. 가렵기도 하고 좀 불편하다. 무게 배분이 너무 앞으로 쏠려 있어서, 좀 그런 단점. 뭐 타이핑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초창기 버전은 구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그죠? 가격이 너무 비싸. 개빡센 중국 요리 플러스 먹방. 빡세게 생겼다. 오늘 요리를 함께 해주실 대륙의 아재. 먼저 돼지 비계를 뜨거운 팬에 넣어 기름을 뽑아준다. 요런 쇼츠 같은 거 많이 봤던 것 같아. 2배속으로 막 돌려가지고. 돼지에서 이제 빼는 기름, 이걸 이제 라드라 그러죠, 라드. 저 라드를 갖다가 이제 생강이랑 마늘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간장, 두반장, 마라까지 넣어서, 캬, 때깔보소. 여기서 멈출 수 없지. 고구마까지 통으로 쓸어 넣고, 메인 단백질 공급원인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가 잡내나면 안 되니까, 고량주까지 넣어준다. 이건 뭐죠? 개구리만 넣으면 섭섭하니까 연못에 같이 있던 불의옥잠. 불의옥잠을 먹는다고? 불의옥잠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불의옥잠을 먹어? 그거 되게 더럽지 않나? 연못은 보통 물이 고인 거잖아. 연못이 깨끗할 리가 없는데, 나중에 엄청 막그돌 같은데, 물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바위 같은데 막 녹조가 끼잖아. 되게 불의옥잠을 먹는다고? 불의옥잠을 주작이라고 할까봐 움짤로 넣어줌. 진짜 불의옥잠이네. 식용 불의옥잠이 있어? 와, 나는 외모 비하할 때나 한 번씩 불의옥잠 얘기하긴 했는데,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네. 여름이랑 가을에 전초나 뿌리를 이용해서 약용으로 채취합니다.
수렴제, 지혈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민간에서는 오줌 싸게 치료에 이용한다고. 오줌 싸게 치료는 뭐야? 어디서 막 긁어온 것 같은데? 식용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아, 약재로 어떨 수 있고, 약재로 쓴다는 거는 이제 뭐,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불회옥자매에 있는 그런 그 화학적인 어떤 그런 성분? 이런 걸 이제 약재 같은 거에 쓸 수는 있다. 한의학에서 강장제로 써왔다. 식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막 뭐 못 먹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물밤이라고 불렀대요. 물에 있는 밤이라고. 밤맛이 날라나? 아. 근데 또 불회옥잠을 먹어본 유튜버가 또 있을 것 같아. 불회옥잠, 식용. 먹어봤을 수도 있어, 누군가가. 아무도 안 먹었네? 아무도 안 먹었어. 불회옥잠 먹은 유튜버는 없어. 어여여여, 징그러. 뭐야, 저거. 예. 내가 먹자고? 아니야. 저는 뭘 먹고 싶은 생각 안 들고. 무튼 이 요리에다 불회옥잠을 따가지고 이제 넣었네요, 저기다가. 익을 때까지 뚜껑을 닫고 기다려주면 돼. 캬, 즉시. 어우, 개구리를 넣어갖고. 뜨끈한 밥에 잘 익은 개구리 한 조각. 개구리 연속 깊게. 홀리. 정체 모를 어떤, 예, 잿더미 속에 있다 온 주전자를 갖다가 벌컥벌컥 뭘 들이키네. 예. 아, 마라까진 좋았는데. 예. 다음은 또 한문철 레전드예요. 너 같으면 안 받고 백이냐? 칼치기 후에 쾅쾅 추돌을 댄 테슬라 보복 운전 논쟁. 블박차가 칼치기를 했나봐요. 블박차 뒤에서 테슬라가 두 번 정도 접촉이 있었던 내용이고, 칼치기 한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오네? 있네. 블박차 빠르게 접근합니다. 앞에 트럭 있고요. 옆으로 끼어들죠? 아, 이렇게 끼어드는 건. 너무, 그 운전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끼어드는 거는 그냥 거의 보복 운전에 가까운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끼어드는 거는 미친 짓 아니에요? 보통 이런 끼어듦 추돌 사고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명만 양보했으면은 안 날 일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블박차가 너무 잘못 끼어든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테슬라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고, 예. 그 여기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보니까. 저곳에서 저렇게까지 끼어든다는 거는 조금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차로를 달리던 A씨가 1차로를 달리던 B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 무리하게 끼어들었지. 갑작스러운 칼치기에 화가 난 B씨는 A차 뒤 범퍼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테슬라 차가. 그래가지고 A씨 차를 앞질러 세운 뒤에 차에서 내려가 다시 앞질러 갔어요,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야씨 너 내려 해가지고 이제. 근데 또 이 블박차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아우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 테슬라 차주분이 분이 풀리지 않는 듯이 분노했다.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상대 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살짝 부딪히기도 했고, 진짜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는데 테슬라 차주가 너 같으면 씨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안 받고 백이야?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A씨는 본인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철 TV에게 제보를 한 내용은 이거 내가 무리하게 끼어든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테슬라 차주가 다시 추월해가지고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박는 상황은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느냐. 아, 추월해서 가로막으면서 박는 상황은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테슬라 앞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죠. 맨 위에 있는 이 상황을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느냐라는 건데, 처음에는 A씨가 정말 잘못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상대가 고의로 박은 건지 아니면 A차가 불박차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부딪힌 건지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조사해서 검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보복운전으로 보기엔 좀 약해 보인다. 세우면서 각도를 잘못 맞춰 들어간 거지 보복하기 위해서 긁은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근데 좀 아, 영상 없나? 영상 한번 보고 싶다. 영상 개웃기다는데? 링크 줘봐봐. 저는 테슬라 차주님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저렇게 껴들어요? 껴들어도. 예. 몇 분 몇 초야? 이게 나오네. 이거 영상으로 보니까 좀 세게 박았는데? 쿠. 그 다음에, 이제. 예. 요거요. 이번 잘못했네요. 하다가? 이건 정말 잘못했네요. 이 쿵. 이 첫 번째 쿵 이게 요거요. 이게 상대가 고의로 박은 건지 아니면은 불박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부딪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검사를 할 생각이랍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쿵. 두 번. 세 번. 와. 뭐야? 예, 그다음에 또 쿵. 요거를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거. 이거는 불박차 속도를 줄이니까 앞에 세우면서 저는 이거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강두천이다. 요거는 보복운전으로 보기에는 좀 약해 보입니다. 왜냐면 세우면서 보복할 불박차 때 요거는 보복운전 뭐 이씨는 그 다음 내렸어. 그 다음은 뭐 이씨는 여기 뒤질래? 예. 그러면서 이건 이제 막 그냥 막 욕하고 야 뒤질래 진짜? 뭐 차 때리고 근데 차 때려서 이때 차 때려갖고 차가 찌그러졌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재물손괴죄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맨주먹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는 그냥 협박이에요. 예. 요 부분이 이제 문제죠. 계속 밀어붙였느냐. 승질내서 요 부분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게. 아니 저 불박 차주님이 껴 들어갔고 빨리 가져야 돼. 원래 이렇게 끼어들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추월이라는 거는 빠르게 들어가자마자 쭉 더 밟아줘야 돼.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보복운전은 본인이 한 것 같아. 약간 느낌이 거리가 있잖아. 아까 첫 부분과 요거 빨리 가줘야지. 빨리 가줘야지. 안 가고 먼저 가기도 좀 그랬을라나? 앞에 저 산타페로 보이는데 조금 거리가 그렇게 막 멀진 않네.
애매하다. 애매하긴 하네. 애매하긴 해. 자강도천 같은 느낌이 좀 든다. 테슬라 차주님도 원인 제공 불박차가 했지만 좀 테슬라 차주님도 좀 성질이 좀 있으시네. 근데 좀 이해가 가긴 한다, 뭔가.